코어 레벨 2 exam 샘플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봤던 거죠? 방금 봤던 validation 그죠? Mongoose validation 페이지를 참조를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해답은 obtain the telephone number of G-cells, buyer과 and seller. 근데 buyer와 seller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외에도 사물과 개념도 buyer, seller가 될 수가 있어요. 자동차, 무인자동차가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그죠? 그럴 때는 buyer는 무인자동차, seller는 톨게이트, 도로비를 징수해야 되잖아요. 사물들도 G-cells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도 그렇게 가능한데 이런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전화번호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스마트폰이 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가정이냐 그럴 수가 있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All G-cells have their own smartphone.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 사람이 쓰고 있는 애플 아이폰, 구글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밖에 없지만은 앞으로 나올 스마트폰들은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가 톨게이트와 통하기 위한 그런 종류의 스마트폰도 넣을 거고, 그죠? 밴딩 머신, 커피 자판기가 커피 원료를 공급하는 대리점과 서로 소통하기 위한 종류의 스마트폰. 그런 것도 나올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음성으로만 뭐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가 보이스 앤드 텍스트 이거 아스키 코드잖아요. 아스키 코드 혹은 OR UTF-8 이걸로만 한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가 그런 거고 그죠? 이거는 사람을 위한 소통 방식이고 기계와 기계를 위한 별도의 소통 방식도 지금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고 조만간 소개가 됩니다.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곧 다 사람 블록뿐만 아니라 기계들을 위한 스마트폰, 기계들을 위한 언어, 그죠? 그런 것들도 다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 for machines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언더 디벨로먼. 그런데 얘기 엉뚱한 대로 빠졌네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고 이건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어쨌거나 텔레폰 넘버 그러니까 가상의 스마트폰을 이미진 하는 겁니다. 스포츠 가상의 이미지너리 그죠? 이미지너리 스마트폰 오버 G-cells and their numbers. 그죠? 요걸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번호를 획득하는 거예요. 번호를 획득해서 여기에 넣는 겁니다. G-cell buyer ID에다 넣는 거예요. 그죠? 요걸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로직을 짜라는 겁니다. 로직. 그죠? 그래서 compose the logic of obtaining phone numbers of G-cells and 이것을 할당하는 거죠, 그죠? 넣는 거죠. input the number of buyer ID and 그리고 seller ID. 이렇게 로직을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직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순서를 하면 된다는 것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거는 await async를 쓰셔야 됩니다. use async and await form. 이것이 레벨 2 시험의 샘플입니다.